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시투즈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현직 강사 인터뷰로 ED놀이연구소의 이유민 대표님을 모시고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서비스고 현대 백화점 그룹사. 백화점 네. 그룹사에서 사내 강사 경력도 하시고. 그러면 꽤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거네요. 지금 올해로 11년 차 됐어요. 11년 차?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내 강사 경력을 가지고 나중에 프리랜서 하신 거잖아요. 네, 하시고 이제는 이제 기업 네, 운영을 준비는 조금 만에 했고요. 또 어떻게 이걸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디렉션 그러니까 정해진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 교육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감정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감정적으로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감성적인 교육이 조금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를 하고 교수 설계도 준비를 해놓고 제 사업장을 좀 오픈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 사업체인 ED놀이 심리연구소를 올해에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 올해요? 네, 올해 오픈을 했어요. 저는 사실 사업체를 되게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덜된 상태로 사업자를 내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네,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체계적으로 갖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짠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짠 했어요. 기업 교육에 보통 이론적인 스킬이 많이 들어간다면 놀이 퍼실리테이션을 같이 융합시켜서 하는 융합교육센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융합교육센터. 네. 놀이랑 심리를 그렇죠. 합친 건가요? 네.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감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감정노동,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감정 힐링을 먼저 해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놀이 퍼실리테이션을 융합해서 하는 교육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아, 그래요? 뭔가 놀이라고 네. 하면 되게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네.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들어가니까 성인들을 네.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놀이는 놀이 학습의 효과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돼요. 또한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론 교육보다는 놀이를 조금 더 융합시키면 참여도도 높아지고 학습도 약간 밀도 있게 좀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강의식의 강의보다 성인들 네, 입장에서는 좀 재밌으면서 네. 유익한 네.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뭐 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성인이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뭔가 그치, 맞아요. 손을 오리거나 손을 쓰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눈을 많이 쓰죠.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보고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이제 놀이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내 안에 성인의 오감 감각들도 조금 깨우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책도 내시지 않으셨어요? 네, 책은 제가 이제 놀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노인까지 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놀이 융합 교육을 같이 하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감정 관리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사실 아동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사실 성인들이 언어불감증, 감정 언어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제 여기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그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50개 이하 아마는 적게는 10개 이하에 적으실 거예요. 대부분 쓰는 단어만 쓰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많은 감정의 단어들, 1차적 감정의 단어들을 익혀주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내 마음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아 말해봐라는 감정 캐릭터 동화를 냈습니다. 그럼 캐릭터도 냈습니다. 캐릭터도 직접 만드신 네, 거고? 네, 캐릭터도 직접 디자인을 했고 네, 그래서 와. 디자인은 일러스트는 조금 의뢰를 맡겼고요. 제가 디자인 스케치만 해서 보내드렸고 마음아 말해봐요? 네, 마음아 말해봐. 그럼 언제? 지금 출판이 되었고 아마 이제 검색창에 마음아 말해봐 띄워놓을게요. 라고 검색을 하시면 책이 많이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주로 이
대상이 누구예요? 타깃이 뭐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때부터 많이 습득하면 좋기 때문에 일단 첫판은 아이들 중심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캐릭터 감정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읽기만 하는 동화책이 아니라 읽고 쓰고 네, 생각을 말하고 너무 좋다. 엄마와 소통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제가 동화책 보시면 이렇게 빈칸을 무릎표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때 이 동물 캐릭터는 어떤 마음일까라는 얘기를 엄마와 같이 하면서 거기다 생각을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정서 발달, 감정 발달, ED가 정서 발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정서 발달을 주축으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오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발달시킬 수 있는 것. 또 하나 동화책을 쓰기 전에 생각했던 것이 엄마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재밌게 읽어주시려고 많이 해요.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아이들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중심으로 좀 맞춰서 생각을 하다가 네,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동화책을 좀 만들게. 아니 실행력이 장난이 아니시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안 드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대면 교육이 사실 가장 좋거든요.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좀 준비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좀 변형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발 빠르게 반대.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시점으로 이제 좀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춰서 온라인 매개체로 많이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게 발 빠르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시대의 그 흐름에 맞춰서 미리미리 또 네. 준비하시고 되게 신중하게 계획도 하시지만 또 실행력도 엄청 있으셔가지고 와, 온라인 교육시장과 또 오프라인 교육시장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또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진짜 사업가시잖아요. 저도 이제 계속 노력 더 노력하고 또 더 정진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창업을 준비 혹시 하신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 사무실도 받으시고 네. 전 여기 제 돈 내서 내 돈 내서 내 돈 내서인데 여기는 정부 돈을 네. 정말 지혜롭게 네. 네. 이렇게 무상으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또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경진을 통해서 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이디놀이 심리 연구소 주로 만나시는 대상들이 성인 기업 기업교육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이제 계약을 좀 많이 체결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차수별로 교육이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나이코리아 같은 경우도 16차수 계약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금비화장품도 6차수의 교육이 들어갔던 부분처럼 계약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처럼 사업자가 없으셔도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면 개인으로 3.3% 떼고 내세금 떼고 발급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요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기업도 많이 만나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로 이런 교육을 진행합니다라고 이제 어필도 하고 있고요. 자사몰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엄마와 아이들이 놀이 키트를 좀 같이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곧 네, 오픈될 거예요. 책 출간하셨죠? 네. 그리고 이런 키트, 엄마와 아이들이 네. 할 수 있는 키트. 네. 그리고 강의도 하시고, 계약도 체결하시고, MOU 체결도 네,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되게 크게 하나를 가지고 네. 아우르는 활동들을 네.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서비스 교육도,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서비스 교육만으로는 잘 되지 않고요. 맞아. 융합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이라는 그런 큰 매개체를 가지고 온 건데 사실 놀이라는 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사 양성 과정 중에서 놀이 키트를 활용한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또 같이 협업하는 또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과 같이 K-WAYS에서 강사 자격증이 또 발급이 한국 서비스 진흥협회 네, 네. 진흥이 발급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저희 자사몰에서 또 키트를 구매하시고 그걸 또 활용하실 수 있게끔 물론 교육 수료생들은 50% 할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지금 현재 계속 사이트는 준비 중입니다. 네. 아 그러면 현재 이디노리 심리연구소에서는 그 양성 과정도 하시나요? 네, 융합된 교육을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 교육에 같이 적용된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이고요. 런칭은 언제 하시나요?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수요는 받고는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교육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조금 더 대체할 수 있게끔 그건 다시 전환시켜서 준비 중이고요. DM은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오픈 채팅, 오픈 카톡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디노리 심리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면서 진짜 저한테 너무 도움 많이 되는 게 강사 시장이 이렇게 좁지만 또 강사들이 각자만의 그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와 이렇게도 활동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본인만의 그 캐릭터를 확실히 방향을 딱 잡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대표님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진짜 아닌데 많은 분들을 구독하고 이런 유튜버로 또 이렇게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잘하실 수 있는데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디노리 심리연구소 이유민 대표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